한국에 와서 첫 커피숍이네? 그쵸? 맞지? 처음 왔네? 처음 왔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제가 이제 라오스 한 달간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. 라오스에서 아내랑 사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부동산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마땅한 물건을 찾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돌아왔고요. 지금은 지인들을 통해서 물건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.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라오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. 낙값도 너무 비싸고 모든 게 너무 비싸가지고 아, 추가예요, 추가. 그래서 저희 예산 범위에서 남는 걸로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아내가 꿈이 그거였잖아요. 뭐 하고 싶다 그랬지, 라오스인데. 펜션 하고 싶다 그랬고, 예전에. 펜션 하고 싶다. 펜션 하고 싶고. 캠핑? 민장? 네, 캠핑장. 식당도 하고 싶고. 아, 식당. 그래서? 고기 사고 싶어. 응? 고기, 고기. 고기. 고기 파는 거? 하우스, 그 말. 그래서 뭐 캠핑장, 뭐 펜션, 뭐 이런 컨셉이에요. 식당, 이런 거를 좀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거. 그걸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, 열심히 잘 알아보고 있고요. 적당한 가격대가 나타나면 사가지고 이제 히리비와 우리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저희가 아마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서 준비를 하게 될 건데요. 국제 결혼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여름에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. 라오스에서 본격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라오스에 계신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착하고 예쁘고 남편을 존경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라오스 전역을 뒤지면서 저희가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한국 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. 시기적으로는 아마 올 가을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가 이거 그냥 장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. 진심으로 지금 라오스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올 가을께에는 확정을 짓고 더 뒤로 치지 않으려고 가을까지 의전 의사 결정을 하고 확정을 짓고 라오스로 넘어가가지고 당분간 좀 라오스에서 살면서 비즈니스 터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저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기가 이제 좀 힘들어졌습니다.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운영하는 회사가 그럭저럭 잘 돌아갔었는데 매출도 좋고 잘 돌아갔었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한국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해서 벌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에이팡 라오스에서 포장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아내도 좋고 나중에 우리 시리비도 좋고 그래서 라오스에서 저희가 열심히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십시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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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